어떤 점? 그런 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요령이 없어. 요령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소리가 예쁘게 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 근데 대부분 이제 나한테 오는 애들이 현역 애들이 많아. 현역. 근데 나도 현역 위주로만 받는 게 사실 편하거든. 근데 한 가지 되게 걸리는 거는 뭐냐면 이상한 버르장머리를 들여와. 자기 몸에다가. 자기 혼자 집에서 연습했는데 이게 소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에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그 소리에 확신이 없는 건 뭐야?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상한 버릇을 들여갖고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막 내 앞에서 막 되도 않는 걸 막 해. 뽑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지. 기분기도 안 되는데 페이비가 안 되는 사람이 투클릭을 칠 순 없단 말이야. 페이비가 안 되는데 크랩을 칠 수 없다고. 근데 막 이질한단 말이야. 그 뭐라 그래? 이거 막 고슴 막 두더지처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되도 않게. 그 소리가 정돈이 되어 있겠냐고. 그렇죠. 내가 딱 봐도 베이비 포워드도 못하는 사람이 그 지랄하고 있으면 내가 베이비 포워드 다시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그거 되게 열심히 한다? 하는 척 해.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안 해. 그거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은 거 해. 그거를 6개월 정도 하잖아? 그만두더라고. 그렇지. 약간 가르친 거를 제대로 해서 수행을 해오면 어차피 다음 주도 나갈 건데. 뭐 일례로 되게 잘해온 얘도 있어. 잘 큰 얘도 있지. 네. 샤롯 하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우리 제이미. 우리 제이미는 내가 진짜 처음으로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지. 처음에는 걔도 많이 헤맸어. 한 두 달, 세 달은 많이 헤맸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루틴을 막 짜와가지고 나한테 형님 이거 어떤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막 하면 나랑 막 루틴 수정하는 재미에 막 본인도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수업했던 기억이 있어. 네. 내가 유일하게 약간 재밌게 나도 재밌게 수업했던 기억은 우리 제이미. 지금 봐봐. 혼나 잘 나가잖아. 이태원에서 완전 대장이잖아. 이태원에서. 맞죠. 봐봐. 그냥 본받으십시오. 현역 DJ분들 본받으십시오.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존나 멋있어 약간. 은상 씨는, 플루마 씨는 약간 어느 정도까지 스케치를 좀 응용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막 한 시간 넘게 같은 기술만 계속 하고 계셨는데. 네. 노래를 좀 꺼볼까요, 잠깐? 저작권 걸릴 것 같아. 저는 네. 그냥 일단 소리가 이쁘게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플레이할 때는 또 안 돼요. 플레이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플레이할 때도 자연스럽게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플레이할 때 오빠들이 그냥 믹싱할 때 스크래치 소리 내는 것만으로 좀 되게 멋있게 들리거든요. 뭔가 박자 타는 것 같고. 네. 뭔가 그걸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찌됐든 턴테이블 가지고 음악을 트는 거니까. 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CDJ 쓰는 거랑 뭐가 달라. 뭐 나름대로 이것도 돌아가니까는 그냥 열심히 긁는 거지. 아, 이왕이면 이 장비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럼. 오케이.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역시 T는 다르다. 아니, 형, 제가 지금 있잖아요. 미션을 형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럼요. 아, 형. 원래 소리 소문 없이 찍어야 형의 민낯을 낱낱 공개할 수 있지. 지금 너가 약간 촬영하기 전에 그거. 테스트 하는 줄 아셨어요? 테스트 하는 줄. 근데 제가 이제 형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들은 이제 형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스크래치를 이제 막 입문하신다거나 현장에서 진짜 프로 DJ를 하시면서 뭔가 아 나도 이제 좀 플레이에 스크래치를 녹여내고 싶은데 어떤 게 맞는 소리인지 또 어떤 게 틀린 소리인지 어떤 게 구린 소리인지 약간 그런 걸 변별하는 능력이 솔직히 저도 혼자 했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야
맞다 틀리다를 좀 약간 기준점을 살짝 형 기준에서 이 소리는 맞는 소리야, 약간 이 소리는 틀린 소리야, 뭐 깔끔하게 소리가 나면 맞는 소리다, 아니다 플로우가 좋거나 뭔가 그루브가 있으면 맞는 소리다, 뭐 이럴 수 있잖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뭐 내가 스크래치를 시작했으면 뭔가 누군가 거를 보고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 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나 진짜 스크래치 하면서 문의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아. 뭐 지나가던 뭐 선배든 동생이든 내가 지금 스크래치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라고 뭐 그게 맞는 소리도 틀린 소리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냐. 근데 그냥 형의 어떤 15년 경험에 의한 그래도 이 정도면 맞는 소리. 약간 듣기 좋으면 맞는 소리 아닐까? 좀 다 간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정의를 딱 내려줄게. 정의 딱 내려주면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을 따라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선가 내가 들었으니까 그 스크래치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소리가 비슷하게 났어? 네. 깔끔했어? 네. 내가 듣기에 비슷해?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맞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계속 나아지겠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기나 뭐 약간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쳤을 때도 솔직히 창법이 뭐 정답이 있는 건 그렇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대중들로 하여금 듣기 좋으면 저 사람 잘한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형. 의구심이 들어?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확신이 들었으면 맞는 거 같아. 의구심이 들 때는 연습을 더 해. 그럼 돼. 확신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누가 그랬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소더길이 얘기한 거 아니야? 부산의 그 조모 씨가. 과정은 필요 없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물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랬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좋아야 과정을 들여다봐주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걸 갖다가 딴 사람한테 뽐내고 싶으면 맞는 소리겠지. 아닌데 뽐내고 싶으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소리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이제 뭐 본인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건데 그냥 누군가 내가 따라했을 때 그 소리와 비슷하면 맞는 소리고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봐. 알겠습니다.